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희롱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랬어가지고. 일하시면서 성희롱도 당하신 거예요? 성희롱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너무 심한데.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와서 X나 빨아 이렇게 하고 지가 전화를 탁 끊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꼭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이런 사람 처벌할 게 아무것도 없대. 에? 비난이다 비난이다. 이번에 변태 X 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저는 44살이고요 지금 페인트 하고 있는 최인나라고 합니다. 아 페인트요? 네네. 네 지금 시간이 5시 반.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빨리 일어나는데 오늘은 현장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 한 6시에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출연 요청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혹시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결심한 계기? 먹으면서 얘기해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지.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아니에요. 저 관종 아니거든요. 제 인스타 보면 아시겠지만. 인스타 보니까 엄청 이제 자기를 좀 사랑하시는.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닭가슴살 고구마랑 방울토마토 넣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가요. 오늘은 그럼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네, 뭐 보여줘야 되나?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참았지? 원래 일어나시자마자 이제 이거 네, 눈 뜨자마자 먹어요. 어제 제가 카톡을 드렸었잖아요. 네. 끝나고 이제 첫 끼라고 라면이랑 이렇게 드시던데.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하다가 중간에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제 12시에 왔어요 집에. 저녁에요? 네. 오늘 서울 현장 치려고 거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늦게까지 했어요. 10시 반?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초동이요. 하기 전에 제가 네. 이제 선생님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오늘은 제가 일당장이거든요. 남들한테 고용이 돼서 가는 입장이라 보통 현장에서 그런 반장님이라고 그래요. 반장님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씨 내 현장으로 올라왔어야 돼. 네. 오늘 고용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일당으로 받는 거예요? 네. 일당은 25만 원이요. 25만 원. 세금 3.3% 떼고 입금 받아요. 나쁘지 않네요. 25만 원이면. 나빠. 그러면 25만 원보다 더 받는 현장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완전히 맡아서 오야지로 책임지는 현장은 35개 받고요. 우린 개수로 말해요. 35개? 그게 몇 만 원이라고 말하면 상스러운가? 왜 그렇게 부르게 시작했지? 보통 그러잖아요. 일공수 뭐 열 몇 개. 일공수. 페인트 기공은 일공수 25만 원. 그럼 페인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안 해요. 다른 재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오야지가 나한테 어설픈 사람 오지 마세요. 뭐 경력 얼마 이상 되시는 분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저는 경력 몇 년에 뭐뭐뭐 했습니다. 몇 살입니다. 어디 출발인데 보통 이게 우리 일당쟁이들의 프로필이에요. 간단하게 문자로 지원할 때.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주고 싶고 특이하게 현장에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보내요. 근데 내가 그동안 했었던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굳이 저 여잔데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얘 이 정도 치는구나 해서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초이스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내주는데 나 유튜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구독자 수 몇 명이야. 그거면 얘기 설명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페인트는 구구절절 설명하고 와서도 막 경력 20년인데 보면은 막 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항상 좀 예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숫자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반대로 막 그 썸네일에 월 매출 2억 찍는 여자 사장님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 정도는 절대 안 되지만. 월 매출 2억 되시나요? 안 되죠. 좋겠어요. 이 영상 통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대표님도 이제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나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고마워. 그럼 여기는 지금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사시는 집이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 44이라고 하셨는데 자녀가 3명이요. 국가유공자시네요. 하여간 뭐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 네. 네 나라의 보탬이 되시는. 네. 넷째 계획은? 죽을라. 넷째 계획은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제 보통 별로 유머 감각은 없는데 무슨 유튜버야.
죄송합니다. 오늘 1등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평가받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부산 입장에서는 이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터뷰도 한데 그럼 분명히 얼만큼 하는지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심지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현장에서는 소리만 들어도 얼만큼 하는지 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고 하면 오늘 저 퍼티하러 가거든요. 근데 할 때 칼을 닦아요. 퍼티 네. 판에다가 그럼 닦는 소리만 들어도 이거만 해도 아 얘 어느 정도 하는구나 다 알아. 오야지는 다 생각하고 있어. 아 내일부터는 부르지 말아야겠다. 차비 주고 집에 보내야겠다. 아 얘는 계속 계속 불러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바로바로 쓴단 말이에요.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그분도 저의 인스타그램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몇 년에 몇 살이고 뭐뭐뭐 해요 라고 설명할 때 저는 인스타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하실 분 이렇게 공고를 내는 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밴드요. 아 밴드 일하시는 분들 모여있는 밴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페인트 선수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무엇이 됐든 내 존재 가치가 증명이 돼야 돼. 어찌 됐건 밥벌이가 돼야 되고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힘들었겠지. 나중에 미래도 좀 답답했을 거고. 나 옷 뭐 입을까? 이거 외복인데 히트텍 아주 히트텍. 근데 이거 입고 이거 많이 해갖고 봐봐. 페인트 다 묻었잖아.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막 더워갖고 옷을 벗는다 막 내복만 입고 일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런 복장으로 일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바지도 그냥 히트텍 바지만 입고. 근데 현장에 남성분들 많잖아요. 상관없어. 난 지금 내 일이 중요해. 남성분들이 이제 보건 말건.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인스타 보니까 비키니 선수 이런 것도 하셨던데 네. 그래서 자신이 있으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자신있지만 그럼 원래는 계속 이 직업을 쭉 해오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어떤 거 하시던 분이었어요? 회계감사. 회계감사요? 네. 아 회계감사.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계감사 하면은 뭐 부나 명예 같은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1년차 때 옆에 시니어 회계사 차장님이 계셨는데 네. 급연날이야.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 차장님이 잘 커피를 뜨려고 캔틴에 갔어. 근데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 급연날이니까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 그대로 떠 있는데 그리고 자리를 비우니까 나는 얼른 봤지. 근데 급여가 6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10몇 년 차였거든요.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10년도 전의 일이고 많이 버는 건 맞기는 해. 근로소득자 치고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아니었어. 근데 10년 전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나이에 이제 600을 버는 거네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금은 그거보다 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사업체도 있어요. 이게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예요? 펜션이에요. 아 펜션도 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 끝나고 입을 바지랑 옷. 아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브라자, 그러니까... 팬티, 양말 다. 아니 이런 건 보여주지 마. 아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로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난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일이 끝나면은 네. 보통 몇 시 정도 되는 건가요? 4시에서 4시 반. 4시 반. 누가 내 일당쟁이는 칼이에요. 퇴근 시간이. 그럼 끝나고 운동까지 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일하면서 더러워졌잖아, 몸이. 그거를 씻으니까 집에 와서 씻으면 다시 나가서 운동하기 싫거든. 쉬고 싶지. 갔다 올게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이따 통화하자. 안녕. 가자. 신발이 네.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묻어 있는데 네. 작업하죠. 네, 제 차. 아이고 무게 너무 많지. 야, 아이 이 정도면 깨끗하네. 얼른 타세요. 네. 안전벨트 빨리 하세요. 들어줄까? 천천히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하는 좀 험한 일이잖아요. 그쵸. 특히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분이 좀 걱정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걱정하겠지? 네. 걱정했겠지? 반응은 어떠셨어요? 아, 항상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네. 해내니까. 근데 그 장르가 완전히 막 다른 데로 막 날뛰듯이 그걸? 막 이렇게 되니까 페인트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라 이렇게 말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전에도 이거저거 많이 도전을 하셨었나 봐요. 그럼 보디빌딩 대회도 나갔었고 펜션 사업도 시작했고 뭐 회계사를 그만둔 것부터가 다 도전 아닌가? 펜션은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가평이랑 포천에 하고 있어요.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사업장은 총 15개. 그러니까 호실로 하면 15개. 카라반까지 있어서 가평은. 가평엔 카라반도 있고 펜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못하죠. 관리해주시는 매니저 부부분들이 계세요. 아, 그 전에 또 도전 과정이 또 하나 더 있다. 부동산 네. 전업 투자자. 부동산 투자 법인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투자 법인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때 돈을 벌었죠? 그땐 부동산이 좋은 시절이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펜션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나 왜 이렇게 자신 있을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일종이에요. 아, 자신 있는 게? 나도 보면은 막 인스타그램에서 얘들아 노가다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지가 되게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똥 누고 이런 거 변기에 앉아있으면 내가 뭐라고 씨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나도 네. 자존감이 또 되게 낮아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찍어서 후배들한테 했었던 얘기를 내가 또 다시 보면서 내가 배워.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다는 거지. 근데 또 자신감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뭐 잘해 라고 말하는 거를 되게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난 근데 이 업계에서는 특히나 그거 제가 잘해요. 저 원퍼티 잘해요. 샌딩 잘해요. 저 에어리스 잘 뿌려요. 뭐 이런 거 말해야 돼. 아, 누가 알아서 나를 인정해갖고 불러주겠지 라고 하는 것도 뭐 겸손한 것도 미덕이긴 한데 나 잘해요 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해. 맞아요. 한국 사람들 막 괜히 저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 일 더 시킬까봐 좀 소극적인 자세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 해요. 진짜 남들한테 내가 큰 소리를 치면서 나 그거 완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진짜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늦게까지도 남아갖고 그거 끝까지 잡고 가고 원래 일당쟁이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을 하면 끝이야. 내가 하다가 일이 다 안 끝났어도 그냥 다 놓고 가는 게 일당이에요. 왜냐면 시간당의 임률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AS도 해주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거지. 얘 뭐야. 일당쟁이가 무슨 AS를 해. 돈도 안 받고. 근데 내가 그 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내 실력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 역시 일당쟁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없는 데서라도 그 사람이 날 욕하는 게 싫어. 그래서 제가 했는데 못한 게 있으면 제가 가서 AS 할게요. 심지어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PD님이랑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만약 PD님 때문에 일을 잘 못했어. 네. 갑자기 일하다 말고 아 네 저는 말이죠 하면서 인터뷰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겼어. 그럼 내가 일단 안 받겠다 그랬거든. 근데 난 이게 진심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거나 쪽팔리는 성과물이 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난 빨리 기공이 된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보통 정해진 기공 뭐 몇 년 이상은 해야 기공이다라고 하는 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내가 만약에 10년이 돼야 기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맨날 로라질만 하고 퍼티는 한 번도 안 잡았어. 그럼 기공 아니거든?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로랄 때를 잡았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다른 걸 했어? 그러다가 또 다시 이거를 해. 그래도 10년은 채워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경력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10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좀 실력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 기공 수준이 되면 그럼. 예, 기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공으로 인정받고 안 받고는 내가 25개 받고 이 현장을 갔는데 야,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잘리고 내일부터 뭐 나오지 마라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기공이 아닌 거야. 자기가 빨리 자기에 대해서 성찰이 돼야 돼. 그때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다음날엔 오라는 소리 안 했지? 이러면 내 단가가 비싸다고 느껴지게 만든 거고 느꼈다는 거는 내가 기공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내가 뭐 어떤 팀에 들어가서 오야지가 넌 이제 기공이야 라고 짠 해준다고 해서 기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확실해. 내 반대 입장에서도 나도 얘가 그 단가를 받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부르면 걔는 기공 아닌 거야. 뭐 정에 이끌려서 뭐 자르지 못하고 차마 있단 거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바로 점심 먹기 전에 집에 PD님이랑 손잡고 집에 올 수 있어요.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당연하지. 나 현장에서 그렇게 잘려본 적은 없는데 나는 사람을 그렇게 잘라본 적이 있어. 그때 딱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3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주면서 집에 가라 그랬지.
그럼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 지금 사무실. 사무실이 또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저 정식 사업자입니다. 일당쟁이지만. 그러니까 제 일이 있고, 일과 일 사이에 이렇게 대맞지라고 쉬는 날이 있을 때는 일당일도 네. 나가요. 대맞지? 응. 전문 용어인가요? 응. 미안해. 아.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거기 이제 반장님 장비들 막 이런 거 다 보관해놓고 이런 곳이죠. 네. 근데 보시는 분들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장님처럼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 자동차라든지 사무실 그리고 필요한 자재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비용? 네. 페인트는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 텐데 솔직히 나처럼 사무실을 임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장비도 아마 하나 둘씩 다 모으면서 산 상태가 돼 있을걸. 딱 내가 한 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사가지고 풀 세팅해서 자 오픈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재주가 되면 그 장비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무실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고 네. 대부분은 자기네 집 베란다나 이런 데 그냥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만 쓰고 그런 것 같아. 반장님은 그럼 지금 재주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어느 정도나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보여줄게. 별거 없어 근데. 근데 그 부동산 투자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지금 펜션도 두 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쉬어요? 아, 쉬는 건 제가 알아서 잘 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보니까 응. 자녀들 되게 사랑하시던데 응. 막 뽀뽀 막 하고 이렇게 응. 하시던데 자녀들이랑 좀 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좀 바쁘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밀도 있게 놀아줘야지. 아, 한번 놀 때? 내가 그냥 만약에 전업 주부야. 네. 집에 있어. 그럼 애들 뭐 밥도 해주고 그래서 나 좋은 엄마야. 근데 아이들하고 운동은 아이 컨택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 릴스만 주구장창 보면서 넘기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거 정말 애들이 아, 우리 엄마 맨날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생각할까? 난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일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전까지 뽀뽀 백만 번 하면서 계속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한참 하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근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느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 모든 거에 대한 준비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노년을 맞이해서 얘들아 용돈 좀 붙여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로 쿨하게 진짜 마음의 부담 하나도 없이 나이 먹어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자주 놀러오고 여행도 가고 그럼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 모임을 하는데 네. 한 4년 차 정도 된 모임이 있어요. 네. 내가 그 모임의 리더고 근데 거기에 8명이 있는데 멤버가 아무도 나가지를 않아. 내 얘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해. 심지어 좀 4년째 됐으면 나도 했던 얘기 또 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미팅을 하면서 아침에 되게 일찍 만나고 주말에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녹음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내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되게 좋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베이커리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맨날 고민이 그거였어. 아 누나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을 벌면 한 개를 더 오픈을 해봤더니 각각 50씩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나는 몸은 두 배로 힘든데 결국 버는 건 100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한 개라도 잘하고 내 시간에서 갖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얘기 했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3개, 4개 해야지. 100개 해야지. 왜 2개에서 끝내려고 그래? 그러면 네가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다 보면 네가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거고 점점 더 쉬워질 거야. 원가도 점점 낮춰질 거고. 그러니까 2개에서 고민을 하지 말고 그 발이 떨어지는 게 엄청 끈적끈적하단 말이야. 하나만 잘할까? 하나만 잘할까 하고 자꾸 내 아니한 마음이 쉬고 싶은 마음이 더 2개, 3개 할 마음을 접고 싶게 만들어. 인간은 원래 도전하는 거 싫게 만들어져 있거든. 네. 왜냐면은 막 수렵 채집 이런 거 할 때 나가고 도전했다가 막 창 맞아가지고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동굴 안에만 있게 만든단 말이야. 본성이. 근데 그거를 자꾸 찍고 나가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오 그러네요. 해놓고 지금 진짜 여러 개를 하고 심지어 이쪽 관련해서 베이커리의 사업화, 카페 사업화 관련해서 교육 사업해요. 강사로. 그러니까 굉장히 항상 나에게 감사하단 마음 아직 이 사람이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럼 교육생들이 자기를 보면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책을 추천을 하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선생님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책을 읽으면 내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지. 책을 써야 돼.
장다리가 별게 없고 이거거든. 짜짜짜 짜잔, 제 사무실입니다. 바쁘네 오늘? 자, 사람들이 내가 노가다를 해서 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욕쟁이였어요. 아, 네.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이 이거... 몸무게 몇이냐고요? 아니요. 67kg. 아니 이거 하시고 나서 매출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페인트 매출? 네. 매출로만 하면 작년에는 4억 정도? 아, 1년에요? 그 매출 넣은 거에서 단장님 이제 고용하신 인부들한테 인건비 주고 뭐 하고 이렇게 또 나갈 게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업의 특징인데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진짜 잘 벌다가 뭐 잔금 나올 게 뭐 3천만 원이 있어. 공사를 한 달 동안 뭐 해가지고 그만큼 벌었어. 3천이 잔금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벌고 아씨 나 이러다가 진짜 부자 되겠는데 하다가 그런 거 생길 때마다 팍 퍼지고 이거를 정말 앞으로도 현장 일을 하는 사람 인터뷰를 갈 텐데 그때마다 미수 한번 물어봐요. 미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소송 걸고 그런 것도 다 늘상 있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못하고 어쩐지 한동안 참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반장님은 그럼 지금 미수 있어요? 있죠. 얼마 정도나 있어요? 나는 지금 많지는 않아. 나는 미수를 받아내는 거에 완전 됐기 때문에 그 정말 돈 안 주면 막 그 현장 가가지고 들어 누울 정도로 미수에 완전 정말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거든. 업체가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주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얘가 돈 달라고 하는 애가 페인트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네. 타일도 있고 목공도 있고 전기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때 가가지고 빨리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줄 거란 말이야. 더러워, 빨리 주고 떼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미수가 많지 않은 편이야. 지금 미수가 1,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 이거는 되게 괜찮은 거야. 아,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1,800은 엄청 귀여운 거지. 근데 그거를 1,800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나는 X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돈 주세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그 돈을 받아갖고 직원들 노임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 일당을 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내 책임인데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잔금 못 받은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노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돈 못 받았을까 나도 안 줘도 되나? 아니잖아. 대출 받아서 줬지. 그 사람은 그 업체를 믿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최인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뭘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 소송 걸려 있지. 아... 마침 근데 여기 앞에 못 받은 돈 받아들인다. 100% 후불이래. 아 오빠 장사 잘하네. 100% 후불이래. 그냥 그런 일들은 옷에 묻은 먼지처럼 그냥 털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어떻게 X가 돈을 안 줄 수가 있지? 어디 살지?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막 나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돈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럼 반장님한테 직접 이거 현장 좀 오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반장님이 따로 이렇게 구하시는 거네요? 그치. 그것도 밴드로 구하는 거예요? 밴드로도 구하고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풀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정 맞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럼 반장님이 직접 일을 맡는 현장 같은 경우는 연락하면 이제 오실 분들 뭐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나한테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내 스타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쓰는 게 좋지. 확실히 마감에 대한 퀄리티가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상황 봐.
상황 봐. 반장님 이렇게 현장 오셔가지고 여자분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그럼요. 요새 많이 해요? 아니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안 하실라 그래요. 도배는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 도배랑 필름 이쪽 네, 하죠. 커튼은 좀 많은 거예요. 더럽고 먼지도 많이 먹고. 이제 근데 보면은 현장에 있으면 이제 여자분이라고 좀 뭐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당연히 있지. 심지어 내가 오야인지 모르고 나한테 커피타오라고 시킨 사람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나보고 아줌마 저도 좀 절까지 보양지 깔고 뭐 해 막 일을 시켜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네네네 하면서 했어. 좀 이따 커피도 또 같이 먹지 해서 커피도 맛있게 타서 먹었어. 근데 뭐 이런 거 갑자기 근데 말이야 이 현장 사장이 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니까 나하고 같이 많이 일했던 친구가 저분이 사장님이세요? 실수했다고. 실수는 내가 사장이라서 커피를 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커피는 지가 먹고 싶은 사람이 타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실수하신 거라고 그랬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재밌는 에피소드 되는 거죠.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난 재밌어요. 반장님 근데 조금 더 쉬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도 그렇고 나는 현장 일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매력으로 힘드니까 아무나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확실하니까 딱 내가 했을 때 예뻐지는 그 모습이 확실히 딱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퍼티를 잡으면 그 위엔 또 어떤 작업을 퍼티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올리는 걸 투 퍼티 그 다음에는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칠이요. 그러면 제일 매출 높게 나왔던 현장은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리조트 현장이요. 대부도 6억 3천짜리 그 칠이 벤자민 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6억 3천 비싸니까 거기서 6억 3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로 하시죠 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6억 3천 넘었어요. 주심해 그럼 주심해. 초과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더 안 주시는 거예요? 견적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초과로 나오는 게 있었을 때 내가 다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건데 인건비는 그게 아니고 후불 정산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그럼 견적은 한번 들어갈 때 확실하게 내가 이 정도 금액 나오겠다 이거 좀 잘해야겠네요. 엄청 잘해야지.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 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1,000만 원 받아야겠네 하고 들어갔다가 1,200 나와버리면 이제 200만 원 대표님이 손해인 거네요. 네. 그런 적 있으세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견적을 잘못 내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서는 딱 생긴 대로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성격상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오버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나 같은 사람 견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장님인 거예요. 완전 땡큐죠. 그래서 진짜 좀 양심적인 분들은 몇 품 들었는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인스타 보면 있지만 그냥 돈 더 입금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조금 더 챙겨 주시는 그런 분들은 페인트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 사람 더 오버해서 했구나라는 걸 아는데 보통 소비자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잘했다. 퀄리티를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최인라 반장님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나 비싸. 손은 뭐 맨날 닫혀있지. 지금 보면 상처가 엄청 많아. 이런 것도 다 페인트 작업하시다가 저게 다 칼이잖아요. 칼이 가로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칼에도 다치고 뭐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다치거나 그럴 때 이거 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안 해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하다못해 내가 계속 회계사 했으면 직장에 책상에 앉아갖고 디스크 같은 거 왔을 수도 있잖아요. 치질이든 됐든 그럼 나 이거 선택을 안 했었고 나는 현장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야.
나 설명 잘했지. 우문현다. 네. 이 일을 하는데 네. 일을 많이 받으려면 네. 마케팅 같은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따는 것도 맞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 일도 많이 하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결국엔 모든 자기 역량이나 경험이나 포트폴리오나 모든 면에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을 시킬 때도 네. 리뷰가 많은 순서, 네. 주문이 많은 순서로 정렬해서 네.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쪽 업계도 그런 네. 거 보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순고 같은 거는 그렇죠. 근데 저 순고에 입점을 안 해서 순고는 너무 가격 경쟁 싸움이 심해서 그리고 실제 페인트 기술자가 아닌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순고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 하자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순고에서는 이 사람이 페인트 기술자인지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는 건 아닌가 보네요. 페인트 기술자 뭐 자격증이 있어요? 건축 도장 기능사? 근데 그거 있는 사람 중에 진짜 현장에서 이걸로 뛰는 사람은 저 못 봤어요. 거의 종합 건축 종강사에서 그 면허 유지하려고 디자이너들이 따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안 돼요. 그거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페인트 시작하려면 이렇게 반장님처럼 이 일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필요한 거? 당장 현장에 나가서 이 높은 우마를 탈 용기? 용기? 용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거밖에 더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 막내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 왜냐면 현장 오야 입장에서는 얘가 가르쳤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제 생각에 한 6개월은 자기 밥벌이 못해요. 게으러만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해 입장에서 얘를 그냥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 네. 싼 가격이라도 일당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나간다고 하면 오해 입장에서도 손해는 맞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만져봐봐. 단차라 빡빡해졌지? 이거 나중에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엄청 빡살 났죠? 부드럽게 원형처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긴 걸 이거는 도장이 아니고 미장을 해야지. 미장을 여기가 서초구 청년센터. 청년센터? 청년들 와서 뭐 회의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 그럼 반장님이 여기서 교육하시면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뭐 교육해드릴까요? 경량 사장님들이 네. 이렇게 하고 갔을 때 대처 방법. 이렇게 해야지. 그 남자들은 좀 아무래도 대화 스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씨바바 이러고 싸운단 말이야. 네. 근데 저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네.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또 현장에 있다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사장님 여기 왜 그랬어요? 바빴어요? 막 이러면서 보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알았어 해줘요. 네. 남자 같으면 막 싸우고 그렇게 해결이 됐을 것 같은 문제들이 제가 하면 좀 기분 좋게 잘 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현장에서 중요하긴 하거든. 왜냐면 페인트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반장님이 그 이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네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편하게 일하는 걸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장이 잘 돌아가야 돼.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혼자서 예술 하겠다고 아 이거 이렇게 잡았어야지 이거 이렇게 다시 잡아줘야지 그걸 고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일은 진행을 하면서 진짜 현장은 철저하게 정말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나는 어떤 게 합리적이냐면 우리 직장 생활 할 때 상사가 별로면 정말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도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도 이 오야가 별로면 난 다른 현장 가면 되잖아요. 엄청 합리적인 거 아닌가? 몇 년차 연수가 어떻게 됐고 하니까 그냥 참고 저 부장님이랑 계속 일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합리적이지만 항상 고용 불안정에 대한 거는 스트레스가 있지. 왜냐면 일당쟁이라고 하는 게 일일 단위로 고용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끊기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직장인처럼 계속 쭉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 3명 키우면서 네. 이렇게 일까지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응?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엄청 힘들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세요?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힘든 건 남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라서 뭐 더 양육에 대한 의무가 더 큰 거는 아니고 마찬가지인데 힘들다고 느꼈던 점은 애가 열이 나고 아픈데 일을 나갈 때? 그럴 때가 제일 괴롭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 계약 날인데 응. 이렇게 못 데려다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신경 쓰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저께 다 준비를 해놨지. 입을 옷까지 다 꺼내놓고.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미안해하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고찰은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올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극복한 방법은 결론은 다 대충 하자. 나는 어차피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항상 실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난 항상 부족함만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자.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대충 살자요. 진짜 진심으로. 대충 살자. 그래서 그거 우리 애가 학교 가가지고 대충 살자라고 말해서 가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대충 살자라는 연판을. 대충 살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매진을 해서 그거에만 다 올인했을 때 그러고 나서 대충 살아도 되더라 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다 해보고. 그렇죠. 네네. 그게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슨 전화 받으신 거예요? 펜션. 포천에 있는 펜션. 방을 두 개를 할 건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이거 하면서 펜션 관리도 하고. 관리를 하지는 않나 사실. 저 CS하고. 근데 그쪽 이제 매니저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런 CS도 다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저 때문에 매니저분들이 일 늘어난 건가요, 방금? 아, 아니, 내가 생각해볼게. 네. CS 아니고 사실 영업이라서 네. 그건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일 안 좋은 경영자 유형이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 뼈 맞았어요. 저도 주 7일 일하거든요. 누구한테 맡기는 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말했던 베이커리 사장님이 네. 딱 그거 아닌가? 남한테 맡기는 게 고정비용도 늘어나고 관리도 힘들고 나만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개에서 두 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세 개, 네 개가 되니까 더 쉬워진 케이스. 생각해봐요. 3개, 4개가 되면 직원들 교육 매뉴얼도 생길 거고 레시피도 정형화될 거고 그러면 내가 맨날 다시 가가지고 5번 설명하던 거를 종이 한 장으로 설명 아니 내가 유튜브 찍어놓고 이거 보고 레시피대로 해 라는 거 점점 쉬워지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겠어. 오늘 인사이트 진짜 많이 얻어가네요. 자기는 오늘 나한테 강의비 내야 돼. 내가 일당쟁이지만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인터뷰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저 좀 쉬게.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딱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두 명만 더 있으면 진짜 좋겠다. 맞아요. 그러면 교육 사업을 해야 돼, 꼭. 그러면 딱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그 로얄티라고 하는 충성심 같은 부분도 분명히 남다르거든. 그래서 나는 막내를 뽑아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나갔을 때 그 상심이 난 되게 아직은 조금 힘들어. 가장 최근에 나갔던 막내가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네. 심지어 내가 나는 팀원을 뽑는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내 블로그를 보고 이런 마인드의 대표님이라면 진짜 자기가 직업을 바꿔서라도 현장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현장 면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알겠다 충원을 해야 되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충원을 할 일이 없어. 그냥 내 사람들로도 일이 충분히 다 차서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 더니 현장을 찾아오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열과성을 보였네요. 현장에 바카스를 한 박스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알았다 면접 잘 봤는데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 없다 하고 또 가짜장 사서 먹이고 보냈어. 그랬더니 세상에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어요?
그 경찰 공무원 지금 취직을 하고 쫓아온 거야. 왜냐면 경찰 공무원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내가 계속 그 얘기 했거든. 왜 그냥 그거 해? 왜 이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트한 느낌이 안 들어서 보였는지 그 친구가 휴직을 내고 와버렸어. 그러면 내 할 바 아니잖아 사실은. 네. 지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부담스러운데요? 엄청 부담스럽고 나라는 인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걔를 책임지고 싶어해. 네. 이상하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네. 걔가 그 짓을 했어. 그래서 정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팀의 막내가 새로 들어왔어. 근데 나갔지. 새로 창업해서 나간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그 친구가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네. 그쪽 장인어른이 제철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일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갔어. 아예 업종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진짜 심부름이야. 청소하고. 근데 그것도 진짜 중요하긴 하는데 여튼 나는 걔가 그렇게 우리 팀에 왔으니까 얘를 정말 제대로 기공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나도 굉장히 단시간에 기공이 된 케이스라서. 근데 일이 있어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 퍼티라도 한 번 더 잡아보고 하는 건데 일이 없으면 얘가 퍼티를 잡아볼 겨를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사무실에다가 목수를 시켜갖고 가벽을 만들고 이렇게 딱 요만한 방처럼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석고를 다 붙였어. 그 쉬는 날은 무조건 나와. 퍼티 잡아. 계속 빵꾸 날 때까지 다시 긁고 다시 해. 아니야 다시 해. 그렇게 막 훈련을 다 시켰거든요. 진짜 이 책임감 하나 가지고 가르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네. 잘 살겠지. 그냥 그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건데 많이 아쉽지. 끝. 반장님은 요새 바쁜가요? 저요? 그래도 저는 한 달에 한 28공수 정도 채워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까 이 네. 현장 담당하시는 우리 반장님이랑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 사장님? 네. 이분은 반장이 아니고 사장님이에요. 아 사장님? 예, 죄송합니다. 현장 오야. 아까 네. 현장 사장님이랑 네. 저 도착했을 때 무슨 얘기 하고 계셨던 무슨 거예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냐고? 아 앞으로도 계속 퍼티 잡고 도장하는 거 마감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오. 안 잘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셨는데 일 잘 하시나요? 우리 최인라 반장님? 여자분 몇 번 보긴 했는데 네. 여자분 중에서 최고 잘했었던 것 같아요. 이모들은 옛날에 많이 갔는데 네. 이모들도 퍼티를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퍼티가 좀 힘드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깨나 팔이나 이런 데를 남자 근육도 버티기가 힘든데 여자들 근육으로 버티기가 좀 쉬운 일을 해요. 아, 원래 운동을 좀 하셨다고. 그래서 좀 멀리 하려고요. 아닐까 봐. 점심은 보통 몇 시쯤 드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11시 10분? 15분? 이때 먹는데 오늘은 좀 늦었어요. 몇 시까지 쉬는 거예요? 1시까지요. 1시까지? 아, 사장님 몇 시까지 쉬어요? 한 마리는 오야 따라 달라요. 현장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현장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시에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일을 하면 쉬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 그래서 서로 이 분위기를 따라서 가야지 페인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공동분도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협업을 해서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 따라서 누가 이제 한 12시 한 40분에 뭐 장갑 끼고 뭐 일 시작했다 그러면 조금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하자 뭐 이런 분위기. 이게 멀리서 보면 되게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체계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되게 이게 착착착착 치고 빠지는 이런 게 현장은 종합예술이야. 내가 왜 괜히 사람들한테 다른 공정인데도 인사하고 말 붙이고 어디 하는지 여기는 뭐 하는지 왜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내 것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파트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파트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자여서 이제 안 좋은 점 두 가지 얘기해 준 하셨는데 한 가지 뭐예요? 더? 화장실. 아 화장실 현장이 변기가 없는 현장도 많아요. 네. 그러면 변기가 아직 안 달렸어도 그 하수 구멍 같은 건 있거든? 네. 그럼 남자는 그냥 그거 빼고 꺼내서 볼일을 보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아니 무슨 초점 조준을 잘해.
그리고 보통 문도 아직 안 달려있고 도장은 우리는 또 도장이니까 칠을 해야 돼서 네. 문이 달려있는 채로 도장하는 거랑 떼서 하는 거랑 완전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부러라도 문을 떼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볼일을 볼 때 변기가 아예 없거나 변기가 있어도 문짝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화장실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내 생각엔 여자 작업자들 중에 좀 방광혁명 이쪽으로, 왜냐면 자꾸 참아야 되니까 나는 물량을 빨리빨리 치고 싶고 화장실을 갔다 오려면 나가서 어디 갔다가 와야 되고 그런 게 불편하니까 자꾸 참는 버릇이 생겨서 그게 좀 안 좋아요. 특히 나처럼 막 많이 많이 하고 싶어서 바빠갖고 집중하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온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반장님은 그럼 한 달에 보통 네. 몇 번 쉬어요? 한 3일? 4일? 3일, 4일 정도? 네. 아, 근데 그렇게 일하면 몸 아프다거나 좀 이런 건 없어요? 이걸 계속 해가지고 일을 해서 아픈 건 없고. 아프다? 그 사무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 미안해. 이거 뭐, 아, 아파 죽겠어요? 뭐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파 죽겠어요. 해야 되는데. 계속 관리를 하니까 뭐 일과 끝나고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맨날 쉬는 날도 하는 일정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책 읽고. 아까 우리 집 거실 보셨잖아요. 네. TV 없잖아요. 난 책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일과가 정말 헬스장 집 이게 청소 루틴 아니면 일 헬스장 집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뭐 우마에서 떨어져 보면 좀 정형외과 다녀야죠. 엄청 생활 패턴이 건강하시네요. 이게 체력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아, 공부든 뭐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는 중간에 오후 3시, 4시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다 난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를 한 군데 더 잡아야 돼. 근데 이거 하려면 사다리를 갖고 와서 다시 놔야 돼. 그거 갖고 오는 거 싫으면 그거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시간에도 아,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잡아야지 라고 하려고 하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 집중력이 결국 마감으로 다 이어져요, 분명히.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어. 딱 되게 엄청 지친 기력이 딱 눈에 역력하게 보여갖고 그걸 되게 경계해요. 난 이거 오래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잠깐 짬 나는 시간에 읽으려고 할 때 책은 어떤 게 좋으냐면 이미 읽었던 책.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책은 좀 힘들고, 이미 한 번 다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밑줄 쳐오는 부분만 다시.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맞아, 진짜로.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부정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시청자분들한테요. 알겠지? 붓자국 다 안 하고 이런데 이렇게 하는 건가 다 보여. 여기랑 색깔 이색 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존나 싸게 했나 보다. 이제 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그런 거 같죠? 로라트 챙기고 목수 사장님 장갑 끼고 있잖아. 아, 이게 눈치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뭐야, 나보다 먼저 시작하기 있어? 진짜? 방금 그 미안해서 하신 말이죠. 네. 티나? 신나는 음악 틀을게요. 얄딱구리 한 걸로 틀어줄까? 서정적인 걸로 틀어줄까? 신나는 거요? 신나는 거? 일부러 만들었어. 얄딱구리가 뭐예요? 저런 오빠들이 좋아하는 거. 아, 상스러운 거. 이제 투퍼티 시작할 거예요. 투퍼티? 네, 더 넓게 잡는 거. 반장님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벌어본 달은 얼마나 벌어보셨어요? 그치, 그런 게 궁금하긴 하겠다, 그치? 너?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초보는 안 되지. 초보는 처음에 아무것도 나 모르는데요. 페인트 해도 돼요? 처음 급여가 12개, 13개 이렇게 받을걸요? 생각보다 적네요. 거의 2분의 1이네요. 근데 자기 노력에 따라서 기공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차장 돼야 뭐 얼마 연봉 되고
그런 개념하고는 확실히 다르지. 자기 노력 여에 따라서 자기 단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열심히 잘해야겠죠, 빨리? 이렇게 하고 네. 집에 들어가면 네. 아이들이나 이제 남편분 네. 반응이 어때요? 반응? 네. 막 샌딩하고 먼지 엄청 많아도 애들은 다 달려나와서 안아줘요.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게 다 힘이 나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엎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울고 싶은 날. 근데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오르르 달려나와서 막 엄마 안아주고 그럴 때. 그리고 한 번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야, 누가 물 한 잔만 떠줄래? 라고 말했을 때 물이 세 컵이 나타났어. 한 명이 한 컵씩 다. 그게 진짜 사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거네요. 그럼 그럼. 근데 제일 기본은 이거 정말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막 옆에서 저렇게 금속 자르면 불똥 막 튀고 그러는데 위험하고 그런데 다른 일을 찾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하고 좋아하는 와중에 돈 벌이가 되면서 나에 대한 가치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되게 새하얀 컨버스 신발이었는데 뭐 이렇게 되지. 와.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예쁘네요. 진짜? 그럼 바꿔 신자. 손톱은 멍드신 거예요? 이거 우리 딸이 칠해준 건데. 죄송합니다. 예쁘네요. 매니큐어. 자기 딴에는 엄마가 막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게 좀 예쁘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귀여워라 세상에. 딸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딸한테 한마디 해주자면. 언니 매우 사랑해. 뛰어 사랑해. 눈은 사랑해. 관장님이 생각하는 이 잘했다의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 잘했다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두 번 손을 보지 않게 하는 거. 깔끔하게. 그러면 이렇게 퍼티 작업을 잘하는 반장님만의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라는 게 어딨어. 진짜 팁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팁 같은 거 알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지금 반장님 하시는 거 보고 쉬어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쉬어보여? 아니 저 말고 죽을래?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자면 쉬워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볼까? 막연하게 하지 마. 이거 만만한 거 아니야. 뭐 어떤 일이든 만만한 일은 없지. 반대로 물어볼게. 나도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피디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나? 아니 그게 이게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그거 할까? 어쨌거나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페인트 일을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 반장님이 봤던 분들 중에 좀 이런 분들은 이런 페인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1번 눈이 안 좋은 사람. 눈이 안 좋은 사람? 왜요?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이런 건 유의해서 해주세요. 난 안 보여 그래. 그럼 눈이 안 보이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마감이잖아. 네. 차라리 그런 분들은 목공을 해야지. 사이즈 재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거. 밑쪽으로 되게 섬세하게 예쁘네 안 예쁘네 주름이 졌네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없게 수학과적으로 딱딱딱 잘라지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 공통적이긴 한데 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일일 단위의 프리랜서라 네.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바닥이 매우 좁아요. 레퍼런스가 금방금방 체크가 된다고. 그리고 그게 막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예의가 없고 그 오야한테 엄청 그 스트레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요새는 오야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해놓고 안 나타나면 밴드에 올려버려. 이 사람은 앞으로 부르지 마세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옵니다.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오야들도 한두 번 당하니까 진짜 너무 약올라가지고 진짜 너를 이 바닥에 묻어버리겠다 이런 거지. 약속 안 지키는 거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징징거리는 사람 안 됩니다. 징징거리는 거? 징징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징징거리는 거 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단차가 있어. 네. 목공이 막 빠개졌어. 여기 이상하네? 막 너덜너덜 난리도 아니네? 이걸 어떻게 해?
계속 어 목건 그지 같아. 어 목건 그지 같아. 계속 샤시 그지 같아. 막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것도 내 운인 거잖아. 이런 현장에 오게 된 게.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뭐.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치, 그치. 안 되는 방법을 계속 그치, 그치. 찾으시는 분들이네요. 안 할 핑계를 찾는 거지. 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 현장 오야들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치. 그 스타일에 안 따르고 아 이거 내가 해온 방법이 맞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이 해온 방법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고집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지?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은 컨트롤 타워는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막 지방 방송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그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오야가 이미 결정을 하고 내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보통은 해.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면서 계속 욕해.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나 좀 답답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오해 없는데서 막 욕을 해. 공시렁공시렁공시렁. 어, 보시는 분들 중에 공감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공시렁공시렁? 네. 보통 어딜 가나 어느 집단을 가나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그런가? 그리고 다섯 번째도 있나요? 다섯 번째? 아 그리고 업의 특성상 귀숙이라는 게 있어. 네. 그거를 좀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귀숙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일을 잘 하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어떤 역량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써줄 이유는 진짜 싼맛에 쓰는 거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그쵸. 아, 근데 그것도 일이 있어야 싼맛에 써지는 거지. 일이 없다고 하면 난 놀아야 되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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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이 없네 이번 달 열흘 일했네? 그 조바심 나고 힘들어 할 거면 그것도 좀 힘들어. 우리가 그런 안정성 같은 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또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아예 그냥 겨울에는 마음 다 비우고 편하게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이거 보고 아 나도 열심히 몸소서 일해봐야겠다 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조언 듣고 다시금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네. 특징의 분들은 다른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근데 그 앞에 그 특징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좀 하지 마. 그냥 좀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늘상 남의 핑계 대고 자기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꼭 현장직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 이 현장에 나타난 거? 그리고 내 이전에 목수가 똑같이 코너를 잡아놓고 어쩌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여기 왔으면 나는 오늘 이 일당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뭐 안 되겠다 그럼 그 목수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하라고 그래? 목수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 나 왜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다시 알았어 내가 환불해 줄게 하나? 아니잖아.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찾아봐야 되는 그게 나는 숙제인 것 같아. 나는 그 이유를 찾았지.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터뷰 엄마도 일터뷰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청 행복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더 찾고 힘을 내서 살았을 거야. 분명. 엄마 사랑해. 아들. 사장님 퇴근합시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줘요.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반장님 지금 밖에 보면 네. 벌써 해가 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해 뜨기 전부터 이랬는데. 막. 근데 이런 거 가서 또 운동까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아 힘들겠다. 오늘은 운동 쉴까라는 생각이 왜 나도 사람인데 안 들어. 들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30분만 하자. 일하면서 나는 땀이랑 운동하면서 나는 땀 다르니까. 근데 가면 30분만 안 해. 왜냐면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엄청나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야 되나? 그쵸. 헬스장은 가기만 해도 50% 성공이란 그렇지. 말 있잖아요. 그치. 내가 아는 거짓말인데 내가 나한테 하는 거지. 30분만 하자. 자전거만 타자. 그리고 진짜 정말 가는데도 도착했는데 옷까지 다 갈아입는데도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돼. 뭐 어때. 나는 아예 헬스장을 안 나온 사람보다 낫거든. 그것만 해도 난 오늘 잘했어.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쵸.
내일도 7시 반까지 오면 될까요? 네? 오늘 이렇게 반장님 같이 일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으로 쳤을 때는 최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로 헬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씻고 목마르니까 물도 먹고 물 먹었을까 배고파서 뭐도 먹고 그러면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씻어야 되기 때문에 씻는 김에 운동하고 씻는다 이거네요. 딱 30분만 하자 그 생각으로. 아니 근데 나는 운동할 때 그 생각을 해. 아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거 내 몸뚱이 갖고 하는 게 밖에 없잖아. 네. 다른 거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네. 근데 내가 내 몸을 일으켜서 가가지고 벤치를 뭐 몇 킬로로 몇 개를 들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사실 제일 쉬운 거거든. 치킨을 먹지 말고 닭가슴살을 먹어야지. 이것도 나만 내가 알아서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나는 얼마나 나약한가 그런 생각. 요새 좀 힘들어가지고 최근에는 일당일을 나갔었던 현장에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희롱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랬어가지고 일하시면서 성희롱도 당하신 거예요? 성희롱 수준이 아니라 진짜 성적인 되게 농락을 한 거야. 돈을 안 주고 그때 그 현장은 27만 원짜리 현장인데 갔는데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돈은 22만 원 입금을 했어. 그럼 내가 사장님 돈 입금 잘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27만 원이었지 이러고 나서는 알았어 입금할게 하고 만 원 입금해. 그럼 내가 사장님 5만 원 주셔야 되는데 만 원 입금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 알았어요 만 원 입금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장난하듯이 전화해도 전화도 잘 받아. 아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입금을 해.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만 원 더 받으려고 내가 또 전화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을까 좀 추측을 하긴 하는 게 왜냐면 일할 때도 뭐 목수가 뭐를 했는데 아 내가 미쳤어 당연히 안 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되게 재밌는 무용담처럼 통화하는 걸 내가 듣고 아 이 사람 이름 오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한테도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진짜 만 원 2만 원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했잖아. 그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왔으면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만족스러워 너무 잘했대. 근데 자꾸 돈을 그렇게 통화를 계속하다 결국에 1만 원이 덜 입금된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만 원도 아쉬워가지고 전화를 할 정도면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 여잔데 나이도 젊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도겠어. 그래서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페인터로서 가서 일을 한 거에 대한 약속했었던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제가 사장님께 어떤 부분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전화를 끊기 전에 욕설을 했는데 그 욕설이 그 성적인 부분이었어. 되게 심한 말. 어떤 거였어요? 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너무 심한데? 아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와서 X나 빨아 이렇게 하고 지가 전화를 탁 끊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야.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라는 거를 듣는 게 두려우니까 얼른 끊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겁쟁인데 근데 자기가 돈을 지불을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꼭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이런 사람 처벌할 게 아무것도 없대. 에? 없대. 뭐가 될 것 같아? 전화통화로 한 거라서 제 3자에게 공연성을 가지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행위 같은 거는 성립이 되지 않아. 그리고 뭐 성희롱? 그런 거는 죄 없대. 애초에 그건 우리가 그냥 방송용으로 하는 말이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지. 성폭행은 있대. 근데 이건 성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잖아. 아무것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 경찰 씨 그럼 저는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성적으로 욕도 먹고 그래야 되네요?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야씨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당쟁이로 어떤 현장을 나갔을 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일을 하러 갈 확률도 있잖아. 그렇죠. 그때마다 기도를 해봐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 변 이렇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론은 정말 이 세상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 지나가야지. 와, 꼭 천벌받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에 지금 충격을 좀 받았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여자가 별로 없고 그리고 보통 현장에서 여자가 하는 역할은 기술적인 일보다는 허드렛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그런 게 많아서 좀 자기가 쉽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루빨리 좀 그런 문화가 좀 안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 대부분은 굉장히 젠틀하세요. 조심하고. 근데 뭐 양아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아, 화가 나네. 화가 나지. 나 되게 속상했었어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자기가 그렇게 욕을 해놓고 나한테서 나오는 말을 듣는 건 두려우니까 얼른 냅다 끊어버리는 게 아, 정말 너는 굉장히 그릇이 작고 수준이 낮구나. 자, 이 이야기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자, 봐봐. 그러면 나 욕먹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면 나 돈이라도 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일을 다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돼서 전화가 오자마자 정말 10분 안에 입금을 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나의 마음은 상하지만 어쨌거나 일을 했고 돈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사건이 종료가 된 거지. 종료가 되지 않았어.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싶은 나머지 억지로 까는 걸 했어. 그 사람이 돈을 나에게 입금하고 정말 5분? 있다가 수원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대. 언제 몇 달 며칠부터 몇 달 며칠까지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그래서 네, 이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라고 했더니 여기 기물 파손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연락드렸어요. 그래. 기물 파손이요? 뭐가 파손이 됐어요? 그랬더니 도어라 네. 그 건전지 교체하는 부분에 뚜껑이 부러졌대. 내가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부셔봐야지 하고 막 부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래서 부서졌다고요? 어디가 부서졌어요? 그거는 자기도 잘 모르는 하여간 뚜껑이 빠져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근데 이게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자기는 뭔가 이런 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수원경찰서에서 진짜 전화가 많이 왔었어. 이 사람은 지금 와가지고 뭐 조서를 쓴다고 하고 기물파손죄? 이런 걸로 해서 접수를 한다고 하고 그런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번은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거에 불려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하루는 일을 빼가지고 그걸 조서를 쓰는 거에서 내가 또 어딘가에서 일당을 못 벌 거 아니야. 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정말 낮은 거지. 기가 차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어이가 없지. 네. 근데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그 전화를 받으면 경찰은 나의 무죄와 유죄를 가정하지 않고 일단 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용의자인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그때 현장에서 막 치를 막 뿌리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통화가 어려웠어. 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통화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되잖아. 근데 경찰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 되게 고압적으로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그럼 시간을 지금 당장 말하세요. 전화 끊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 닥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칠 마감을 막 오버해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전화를 드린다 약속을 했으면 저 무조건 전화 드려요. 근데 안 된대. 나는 24시간 네 전화를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조건 전화한다고 몇 시에 끝날 건지 몇 시 몇 분인지 그거는 말할 수 있지 않냐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도어라 뚜껑이 열려 있었다? 이걸 가지고는 어떤 것도 뭐 지문을 채취할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고압적인 분위기로 나를 푸시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거 뚜껑 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야 마무리가 되니까. 근데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24시간 동안 당직 근무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내가 1시 반인가에 전화했어. 그때 일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진짜 진이 다 빠졌지. 나 그날 정말 한 끼도 못 먹고 마감한 날이었거든. 형사님 제가 전화한다고 약속했죠.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도 좀 놀랬나 봐. 내가 전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차분차분 설명을 했고, 제 생각은요,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계속 미루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를 받고 돈을 줬어요.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도가 완전 바뀌어서 좀 미안해 하시면서, 아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어쨌건 사건 접수됐고 조사는 해야 하니 또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무고죄로 내가 반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는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그때 아, 그 부분도 자기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경찰서에서 연락 안 왔어. 아 뭔가 후련하지가 않네요 그 사람. 참 뭔가 천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가 망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면 안 돼. 내가 더 잘 되는 부분에 더 시간을 써야 돼. 그 사람이 그래서 천벌 받으면 나 뭐 어쩔 건데. 그렇잖아. 기분이 좋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아. 그 사람이 망한 거보다. 그치? 멋있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 어떤 거? 누가 망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힘들 때마다 책을 읽잖아? 그 안에 그 책 속에 누군가가 나를 꼭 위로해줘. 빛나야 힘들지 이러면서. 나도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사장이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그거 너무 좋지. 다들 안 힘든 거 같은데 다 힘들어 이렇게 알려주잖아. 왜냐면 주변의 보통의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마.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왜 힘들게 그렇게 걱정도 팔자, 일 벌리는 것도 팔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원래 상태로 편하게 살기를 다들 권하거든. 아니야 그래도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마, 이런 사람은 없어. 왜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보통의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어디 계신다? 책 속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지영 회장님. 그분 자서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책은 정말 인생 치트키인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정지영 회장님 살아계셔도 회장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날 만나줄까?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그게 얼마짜리야. 내가 그만큼을 페이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어. 근데 어머 웬일이야. 근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 정말 13,500원짜리 책에다가 다 그대로 실어주셨어. 나는 그거를 만 원만 내고 가가지고 읽기만 하면 다 있어. 그때 이 사람이 느꼈었던 감정, 힘들었었던 거, 울었던 거 이런 거를 만나서 얼굴 보고 하면 나도 그때 울었잖아 라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자기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내면에 대한 고찰을 막 하면서, 아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랬었지, 너무 불안했었지, 이런 게 거기 다 있다고. 그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거 가지고 막 내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지랄하지 말고 빨리 더 노력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맞아 알겠습니다 닥치고 더 노력 이렇게. 그러니까 난 진짜 왜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 저 1년에 한 권 정도 읽는데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면 뭐해, 안 읽을 거야. 반대로 물어볼까? 사람들한테 유튜브 하지 마라고 말한 적 없지. 하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말하지. 맞아요. 근데 그 하라고 알려주고 막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수익까지 공개했는데 실제로 유튜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몇 프로나 돼? 0%. 그러니까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분명히 인터뷰님 앞에서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나 꼭 유튜브 할게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게 진심일 거란 말이야. 그치? 네. 지금 나한테 욕까지 처먹고 내가 진짜 책 읽는 거 보여주겠어 라고 아까 내가 책에서 말했던 거. 분노의 감정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최인나 씨, 인나 누나한테 책 몇 권이나 읽었는지 내가 북 리뷰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내가 다 보여줘야지 마음 딱 먹어도 안 할 거야. 그건 조회수 별로 안 나오거든.
미쳐버리겠지. 이 여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와, 빠져든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와. 나 너무 매력적이지. 이렇게 좀 뭘 하든지 다 지지해주는 그런 남편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남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럼 또 얘기해줘야지. 그때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었고 남편은 서울대 박사과정 반도체 연구소 연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근데 그 사람을 별로 소개를 받고 싶지가 않았어. 왜냐면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사회생활은 안 했고 누나 둘에 귀한 아들일 것이고 서울대 박사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집안에서 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을까 하는 부분이 나한테는 좋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사람 싫거든. 다른 가족들의 희생 같은 거를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운다는 점이 싫었어. 그냥 나는 적당히 그냥 학사 과정만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돈도 벌어보고 하면서 그냥 세상 이치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나에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별로 만나기 싫어서 아 지금 내가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말로 돌려서 거절을 했지. 아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기다리는 거야. 시험 보는 날을 자기가 손꼽아서 기다렸다가 시험 보고 났더니 아 시험 잘 보셨나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씨 뭔가 숙제같이 느껴져서 빨리 만나고 해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태원에서 만났는데 얘기는 되게 잘 통했어. 하하하 웃으면서 막 재밌게 내기당구도 하고 막 영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위기 좋았지. 술도 한잔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영화 재밌대요.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럼 인나씨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그 영화 보러 가시죠 라고 딱 얘기했어. 분위기 좋으니까 얘는 당연히 내가 좋아요 라고 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난 아니요 오늘은 굉장히 즐겁지만 당신이랑 영화를 보러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되게 황당한 거야. 나 서울대 박사인데 나 되게 괜찮은 남자인데 모든 여자들이 나하고 데이트하고 싶어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하는데 이 여자 봐라 아니요 영화 볼 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만 재밌게 놀고 헤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더 먹었는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나와갖고 그 장미 한 송이 같은 거 그런 걸 할머니한테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나에게 주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보통의 여자라고 하면 웬일이야 사람들 다 쳐다보고 무릎까지 꿇고 꽃까지 사왔네 그러면 그 꽃을 받았겠지. 하지만 난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 그래서 싫어요 했어. 그랬더니 그 이태원에 막 진짜 덩치 되게 좋은 캐나다 여자 두 명이서 왜냐면 무릎을 꿇고 꽃을 주는데 이목이 엄청 집중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그 꽃을 팍 낚아채더니 야 이 정도면 남자애 괜찮은 거야 만나 하면서 내 가슴팍에 팍 주는 거야. 그래갖고 만나게 됐어. 아 그 캐나다 누나들이 그래갖고 그 캐나다 누나랑 해가지고 총 4명이서 술을 더 먹고 신나갖고 놀다가 딱 집에 도착을 했는데 술이 완전 깔라가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이게 이 모든 스토리들이 꿈인가? 생신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 이러고 있는데 내 가방을 딱 열었어. 그때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닐 때였는데 루이비통 가방 안에 장미꽃이 한 번, 두 번 접혀서 세 번 접어갖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퍼를 닫아서 갖고 온 거야. 술이 취한 와중에도 그 꽃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지금 그 캐나다 누나들 연락되나요? 안 되지. 남편분은 그 캐나다 누나들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렇지.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캐나다 그 누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X들아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다. 끝. 그러니까 뭐 하나도 그냥 평범한 스토리는 없어 내 인생에. 반장님 오늘 저랑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도 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내가 내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고 반대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일터뷰 PD님이 많이 영감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진짜 감사했어요. 저도 인사이트 진짜 많이 얻었거든요.
어, 그건 내가 알지. 자기는 나한테 강의를 내고 가야 돼. 다음에 만나면 제가 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 마라샹궈 타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반장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앞으로의 목표? 난 네. 조단이 부자. 조단이요? 원래 목표는 크게 삼아야 돼. 제가 조를 본 적이 없어서 가늠은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왠지 반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내가 왠지 될 것 같아. 대표님 그렇게 이제 조단위 부자 이렇게 목표로 삼고 계신데 앞으로 그 목표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해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저 내려주고 그럼 운동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차피 씻어야 돼서 집에 가서 그냥 씻느니 운동하고 씻는 게 좋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최일라 반장님 앞으로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일터에도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